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코디 정호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일단은 지금 딱 3,000선에 걸쳐 있습니다. 코스피가 3,000.58포인트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3,000선 마지막까지 지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될것 같습니다. 계속 장 마감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하루에 변동폭이 워낙 크니까 최근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오늘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3,000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위기 경보다 이제는 조금 조정 나오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좀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하지만 이번 주 내내 봐라. 어쨌든 3,000선 위에서 계속 있지 않았냐. 변동성은 컸지만 분위기만 바뀐 거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정호연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장초에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투자 심리 지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장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투자 심리 상으로는 지금 일정 기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한국 증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시장을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 이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 지금 경기 회복의 지금 초입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익 모멘텀도 지금 여전히 가시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된 시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이제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변동성은 크게 확대될 수는 있지만,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관점에서 조금 정교하게 분할 매수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원 이사님은 일단은 상승할 여력이 더 있다. 아직 뭐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 여전히 아웃퍼폼,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아웃퍼폼하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뭐 역사적인 과거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자, 그럼 유 대표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뭐 계속해서 한달 넘게 뭐 좋은 얘기를 드린 적이 이 자리에서 좋은 얘기를 드린 적이 현금을 없었는데 보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하락하는 구간이 아니라 최근 두달 정도 흐름처럼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오늘 내일 갈것 같아. 주식을 샀어요. 다음날 하락한다는 거죠. 떨어지고 빠지니까 팔고 팔고 그럼 다음날 또 오른다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도 많이 지쳐가는 구간이 이렇게 기간 조정 주는 구간인데 이런 기간 조정 주고 나서 바로 극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제반 조건이 좋아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뉴욕 증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뉴욕 증시가 추세를 다 이탈하면서 하락을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힘으로 이거를 강세로 간다? 이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격 조정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다다음 주까지는, 3월 말까지는 현재와 같은 구간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올라가봐야 뭐 3,100포인트, 3,150포인트. 하락을 한다고 해서 정말 지켜진다라면 3,000포인트 혹은 뭐 2,970포인트 내외. 한5%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무리하게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정말로 강세장으로 다시 진입을 한다라면 200포인트라든지 3,150포인트라든지 일정의 지수대가 돌파가 확인되고 또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그때 사면은 정말 강한 랠리가 이어지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예상할 수가 없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이런 기간 조정에서 혹은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에서 주식을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 대표님은 확인하고 흔들리는 이 박스권에서 조금 이제 지지가 이루어지는 그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정화연 이사님은 지금이 오히려 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은 저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정화연 부장님 증시가 뭐 장기적으로 상승 여력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지 근거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뭐 이제 글로벌 저축액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저축액이 지금 과거 대비 거의 뭐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두 배 이상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그 전 세계 한 2.9조 달러가 지금 저축액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중 한 1조 5천억 달러가 이제 미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에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말은 소비 확대를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뭐 영국, 유로존 모두 이제 가계 저축이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결국에 이제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국가별로 좀 차별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제조업 지수는 좀 견조한 편이고요. 물론 이제 중국 쪽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 지금 한국은 이제 거시 건전성 위험을 지표를 보여주는 이제 5년물 CDS 프리미엄도 한 23 베이시스 포인트로 지금 여전히 뭐 중국 대비 중국이 한 31 정도 되는데요. 중국보다도 안정적인 지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뭐 한국의 그 대규모 감산 수시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뭐 금리 상승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금리 상승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어쨌거나 지금은 당연히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뭐 이런 조정 구간에 조금 이제 그 좀 천천히 분할 매수를 조금 해보시면 오히려 좀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원화 가치도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어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원화 가치를 좀 저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예측을 했듯이 원화를 한 1,020원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결국에 좀 외국인 수급이 향후에 이제 좀 복귀할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동성 확대 기회를 오히려 좀 정교하게 뭐 한 번에 다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좀 정교하게 분할 매수를 좀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원 이사님은 어떤 쪽을 좀 보고 계세요? 정교하게 분할 매수할 종목 섹터? 지금 이제 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지금 뭐 조금 이동을 했다. 그다음에 뭐 흐름이 이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네. 물론 이제 뭐 은행 쪽도 뭐 이제 금리 인상과 이제 계획을 같이 하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제 한국은 결국 이제 반도체가 주요 네. 예. 이익의 주요 근원이고요. 실제 지금 반도체가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좀 지금 많이 이제 기간 조정도 많이 거쳤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이런 종목은 이제 상당히 아직까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금리가 급등을 하면 결국에 이제 펀디멘탈도 괜찮아야 되고 전망도 괜찮아야 되고 그다음 실제 이제 실적도 당장 뭐 미래가 아니라 이제 당장 다음 분기에 잘 나올 종목이 이제 이런 부분에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이런 부분에 좀 부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D램 가격 상승세가 지금 명확히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지금 고정가 상승도 지금 확연히 지금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이제 D램 엑스체인지 이제 2월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도 의견을 한번 확인해봐도. 3분기까지는 이제 D램 서버 수요가 좀 견조세가 유지될 거라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죠. 메모리 제조업체인데 이쪽도 이제 2분기 매출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SK하이닉스도 좋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큰 폭의 조정 상황을 이제 매수 기회로 좀 삼으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호연 이사는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반도체를 미리 분할해서 정교하게 나눠서 좀 담는 전략을 쓰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럼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현금 보유의 네. 입장이 계속 고수하고 계신데 현금을 보유하고 언제쯤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은 최근 뭐 단기적으로 3월에 봤을 때 어느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지 알려주세요. 뭐 제가 뭐 하락을 부정적으로 지수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연말 증시는 그러니까 5월 한 해 증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증시라 주식이라는 거는 매일 올라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지금 그 구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조정은
전체 흐름을 본다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주도주가 좀 변할 수도 있다. 당연히 IT는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기존의 2차 전지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작년 증시를 끌어올렸었다라면 원택트 관련된 종목을 포함해서요.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고 올라올 때는 그런 쪽보다는 좀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쨌든 경기 상승, 경기 부양, 인플레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준다라면 저는 일단은 은행주들. 오늘도 뭐 일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은행주 앞으로 조금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주들. 결국에는 상반기 이후에 코로나가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일정 그 범위 이상, 퍼센트 이상의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진짜 경기 회복이라든지 소비 진작이 확인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대형 유통주라, 최근에 강했던 유통주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소비, 그 화장품 등 이런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시장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뭐 시각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올 한 해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 여전히 좀 견조하고 상승 추세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좀 의견이셨으니까요. 그 방법론에서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분의 의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지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그리고 GB 프라이빗 에코티 조원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